오늘은 하트 무늬 네트 패턴의 호복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호복백은 이렇게 위에 부분이 이렇게 반달처럼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스타일의 가방을 호복백이라고 해요. 자, 무늬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트 무늬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트, 작은 하트들이 계속 이렇게 뭉치면서 꽃 모양처럼 보이기도 해주고,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네트 구조도 만들어주고 해서 이 무늬는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무늬 패턴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바닥폭을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납하시기 좋고, 여기 위에도 좀 올려서 깊이감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넣어갖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안에다가 처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바닥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물건을 넣으면 고정이 되지만 이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플라스틱 바닥판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도, 예, 제가 잠깐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이게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영상에 담아봤고요. 실을 두 가지를 썼어요. 지금 요거는 루피 내추럴 143번,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루피 43번입니다. 두 개 다 루피긴 한데, 만들 때 그 손의 느낌하고 만들고 나서의 약간 이런 편물 두께가 좀 다릅니다. 자, 단단함을 원하시는 분, 조금 튼튼하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루피 내추럴을 추천을 드려요. 루피 내추럴이 루피보다 실이 폭이 얇기는 한데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물이 두께감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루피는 살짝 이렇게 고급스러운 광택이 있죠. 요 광택 느낌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루피 내추럴은 그야말로 내추럴, 약간 무광의 자연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선호에 따라서 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드는 난이도는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자, 여기까지 이 암홀 부분 만들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암홀 부분에서 이렇게 줄임이 있어요. 줄여서 떠지는 이 부분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랑 오늘 하트 무늬 네트 패턴의 예쁜 호복백 한코한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오늘은 모사용 3mm 사용하고 루피실은 한 가닥을 잡고 사용을 합니다. 자, 기초 사슬은 46개를 잡을 건데요. 이 가방의 무늬 패턴이 하나가 나오려면 5배수가 들어야, 5코가 들어서 바닥의 마지막 단이 5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리고 줄이실 때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만들 가방이 호복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줄이거나 늘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랑 그냥 같은 사이즈로 뜨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매듭 하나 잡아주시고 기초 사슬 46개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기초 사슬 46개를 잡았습니다. 지금 루피실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는 바늘이 3mm거든요. 제가 3.5mm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3mm를 사용하는 이유는 초보자 여러분들은 만드시다가 중간에 푸르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종이실의 특성상 한번 뜨고 나면 종이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땀이 유지가 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새실에 비해서 되게 약 가늘게 나와요. 그런데 가장 가는 바늘을 썼을 때 풀러서 다시 떠도 조금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3mm를 일부러 쓰는 거고, 여러분들 앞에서 가방 사이즈를 참고를 하셔서 이거보다 조금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5mm를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떴다가 풀었을 경우 실의 특성 때문에 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6개의 사슬을 잡았으면 기초 사슬, 기둥 사슬 하나 하시고, 자, 여기 46번째 사슬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두 개를 넣습니다. 하나, 둘, 두 개 넣고요. 여기 두 번째 짧은뜨기 해줬던 곳에 표시링을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자, 타원형 바닥을 뜰 거고요. 앞으로 7단을 늘려서 떠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코, V코 뒤에 반코에만 바늘 찔러서 또 짧은뜨기. 자, 계속 반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V코 중에 한 가닥만 잡는 게 반코예요.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사슬 하나만 남겨놓고 쭉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쭉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짧은뜨기를 쭉 했을 때 여기까지 짧은뜨기 개수가 46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를 3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넣어주고 방금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줬던 곳에 표시링 달아놓겠습니다. 자, 타원형 바닥을 뜰 때 라운드 돌아가는 첫 코와 마지막 코에 이렇게 표시링을 해놓죠. 자, 라운드 첫 코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더 넣습니다. 하나, 둘. 자, 그래서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셋, 세 개 들어갔고 세 번째 코에 또 표시링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는 여기에요. 자, 한 코 잡지 마시고요. 두 가닥 다 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뜨기를 쭉 해주고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이 맨 처음 시작했던 코에 두 개 짧은뜨기 넣어줬던 거에 두 번째 코에다 넣어줬거든요. 지금 옆에 살짝 비스듬히 누워있는 게 첫 번째 짧은뜨기입니다. 지금 표시링 달린 이 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마지막 코를 빼고 전 코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넣겠습니다. 자, 쭉 1대1로 짧은뜨기 해서 왔고요. 지금 마지막 한 코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 남은 여기 한 코는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짧은뜨기 하나, 둘, 두 개 넣고 시작을 했잖아요. 짧은뜨기, 타원형뜨기는 양 사이드가 세 코씩 들어가서 양 사이드에서 3의 배수로 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밖에 넣고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 넣어주셔야 돼요. 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여기까지 됐을 때 첫 번째 단의 총 코수는 94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해줬던 부분에 표시링을 달아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쪽도 하나, 둘, 셋, 세 코고 이쪽도 끝에가 세 코인데 세 코가 시작하는 처음과 마지막에 지금 표시링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그 전, 여기가 첫 번째 단의 첫 코예요. 첫 코였어요. 자, 여기에다가 바늘을 찌르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기둥샷을 하나 해주신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단에서 라운드는 세 개의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세 개를 여섯 개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둘 넣어줍니다. 그 다음 코, 표시링 달려있는 코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두 개를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두 코 늘려뜨기입니다. 두 개 넣어주고 방금 한 짧은뜨기에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또 표시링이 달린 전코까지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반대편 짧은뜨기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전코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하고 오겠습니다. 표시링 달린 전코까지 짧은뜨기 쭉 해줬고요. 지금 표시링 달려있는 데서부터 표시링 달려있는 데까지 하나, 둘, 셋, 세 코에 각 코마다 두 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두 개 넣어준 부분의 첫 번째 코. 자, 라운드가 시작되는 코입니다. 라운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개. 자, 그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1단에서 세 개의 코에 두 개씩 넣어서 여섯 개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표시링 달린 데부터 세면 둘레 여섯, 여섯 개죠. 자, 또 쭉 짧은뜨기 뜨시면 됩니다. 표시링 달린 전코까지, 표시링 달린 전코까지 짧은뜨기 쭉 뜨겠습니다. 표시링 달린 전코까지 짧은뜨기 됐고요.
자, 여기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표시링 달린 부분이 그 옆에 있는 코는 빼뜨기 코고요. 마지막 코에는 짧은 뜨기 두 개 넣어줍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 더 해서 둘 해주고 두 개 해준 부분 중에 여기 처음 부분에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라운드의 시작점입니다. 이쪽이. 이쪽이 원래 시작점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운드의 3분의 2는 먼저 하고 가고 쭉 돌아서 마지막 3분의 1은 제일 나중에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둘에 여섯, 여섯 개가 됐습니다. 자, 빼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첫 코예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이거는 빼뜨기 코고 살짝 세워져 있는 건 기둥 코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코예요. 여기 V 코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됐고 총 코스는 100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단 들어갑니다. 기둥 사슬 하나 해주시고 지금 여기 방금 빼뜨기로 연결해줬던 부분에 짧은 뜨기 두 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눌러뜨기. 두 코 눌러뜨기는 짧은 뜨기 두 개 넣는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 코 표시링 빼주시고 짧은 뜨기 하나 넣어주고 방금 하나 해준 부분에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의 규칙성은 두 코 눌러뜨기 한 번, 짧은 뜨기 한 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두 코가 남죠? 여기도 맨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두 코 눌러뜨기 한 번, 짧은 뜨기 한 번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또 반대편 표시링 달린 부분까지 각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뜨기 쭉 넣겠습니다. 표시링 전 코까지 짧은 뜨기 해줬습니다. 자, 라운드 들어가는 첫 코 표시링 빼주시고 앞에 설명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의 라운드 규칙성은 두 코 눌러뜨기 한 번, 짧은 뜨기 한 번을 세 세트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라운드 첫 코에 두 코 눌러뜨기, 짧은 뜨기 두 개 넣어주고 두 개 넣어준 첫 번째 코에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짧은 뜨기 한 번, 그 다음 코는 두 코 눌러뜨기, 짧은 뜨기 두 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코는 한 번, 짧은 뜨기 한 번, 그 다음 코 두 코 눌러뜨기, 하나, 둘, 짧은 뜨기 두 개 넣어줬고요. 라운드 마지막 표시링 빼주시고 마지막에는 짧은 뜨기 하나로 끝나게 되고요. 방금 마지막 하나 해줬던 짧은 뜨기 위에 표시링을 달아 놓으면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표시링 달린 데까지 둘에 여섯, 여덟, 아홉, 아홉 개로 전단 여섯 개에서 세 코 늘려줘서 아홉 개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여기 표시링 달린 전 코까지 짧은 뜨기 1대1로 각 코에 하나씩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링 달린 전 코까지 짧은 뜨기 쭉 해줬고요. 표시링 빼주시고 방금 표시링 빼준 부분에 두 코 눌러뜨기 합니다. 짧은 뜨기 두 개 넣어주고요. 하나, 둘, 두 개 넣어줬던 여기 첫 번째에다가 다시 표시링을 달아줍니다. 자, 그 다음 코에는 짧은 뜨기 하나. 자, 세 번째 단 규칙성이 두 코 눌러뜨기 한 번, 짧은 뜨기 한 번이잖아요. 앞에 두 세트를 먼저 하고 갔고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한 세트를 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 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이쪽도 둘에 여섯, 여덟, 아홉 개로 증가가 됐습니다. 전단 여섯 개에서 세 코 늘려서 아홉 개가 됐고요. 자, 여기는 빼뜨기 코, 여기는 기둥 사슬, 얘가 첫 코입니다. 첫 코 V코에다가 바늘 찔러셔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세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되고 전체 코스는 106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기둥 사슬 하나 해주시고 이제 네 번째 단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방금 빼뜨기 해줬던 여기 연결된 첫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눌러뜨기, 짧은뜨기 두 개,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눌러뜨기 하나, 두 라운드, 여기 마지막 표시링 달려있는 부분에는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가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한데 여기 마지막 자리죠? 라운드 마지막 자리에는 꼭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표시링 달아놓으셨으면 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고 반대편 표시링 달린 전코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까지 쭉 짧은뜨기 되겠습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코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해줬고요. 이제 라운드 들어갑니다. 라운드 첫 코 표시링 빼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넣어줍니다.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방금 짧은뜨기 한 곳에 표시링 달아주시고, 자, 그 다음 코는 두 코 눌러뜨기입니다. 짧은뜨기 두 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두 코 눌러뜨기입니다. 짧은뜨기 두 개 넣어줍니다. 자, 네 번째 단 패턴은 짧은뜨기 1대1로 하나 둘 한 다음에 두 코 눌러뜨기인데, 자, 맨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두 코 눌러뜨기가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모질라잖아요. 그거를 제일 마지막 코에서 하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짧은뜨기 1대1로 하나 둘 두 코 눌러뜨기를 앞 뒤로 반으로 쪼개서 이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인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화면이란 자막 보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두 코 늘려뜨기, 짧은뜨기 두 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두 개 넣어주고 라운드 마지막 부분 표시링 빼주시면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가 되게 되고, 일단 방금 전에 짧은뜨기 해줬던 부분에 표시링 달아 놓을게요. 자,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표시링 달린 데까지 12코가 나온 맞습니다. 2, 4, 6, 8, 10, 12 맞고요. 세 번째 단 라운드 9코에서 3코 증가한 12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링 달린 전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하고 보겠습니다. 표시링 전까지 짧은뜨기 해줬고요. 자,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하나, 둘, 셋, 세 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표시링을 빼주시고, 자, 방금 표시링 빼줬던 데는 짧은뜨기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표시링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 코는 두 코 눌러뜨기, 짧은뜨기 두 개 넣어주고, 그 다음 코, 지금 마지막 한 코 남았죠? 여기 부분은 짧은뜨기 하나 해주면 네 번째 단 라운드가, 여기 쪼개진 라운드가 마무리가 되고,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12코가 나오면 맞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예, 12개 맞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건 빼뜨기 코, 조그만 거 기둥 코, 여기는 첫 코가 되겠습니다.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자, 방금 빼뜨기 연결해줬던 부분에 기둥샷을 하나 하신 다음에 짧은뜨기 두 개 넣어줍니다. 두 코 눌려뜨기. 자, 그 다음은 1대1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다섯 번째 단 규칙성은 두 코 눌려뜨기 한 번 1대1로 짧은뜨기 세 개 넣어주는 거를 세 세트를 반복을 하는 게 규칙성입니다. 자, 그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자, 두 코 눌러뜨기 한번 해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요게 한 패턴 한 번 더 반복해서 그 다음 코에 두 코 눌러뜨기 하나 둘 셋, 여기에는 1대1로 짧은뜨기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해주고 여기가 라운드 끝이죠? 이 부분에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반대편 표시링 나오는 전코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해주겠습니다. 표시링 전코까지 짧은뜨기 쭉 해줬습니다. 자, 표시링 빼주시고 다섯 번째 단 라운드 규칙성은 두 코 눌러뜨기 한 번, 1대1로 짧은뜨기 세 번을 3세트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코 눌러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두 개 넣어주시고 두 개 넣어준 여기 첫 번째 부분에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1대1로 짧은뜨기 세 번.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두 코 눌러뜨기 한 번 해주고, 두 코 눌러뜨기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넣어주는 거죠. 또 1대1로 짧은뜨기 세 번 넣어줍니다. 둘, 셋. 자,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눌러뜨기 세 코 남았습니다. 1대1로 짧은뜨기 세 번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또 쭉 짧은뜨기 여기 표시링 전코까지 짧은뜨기 쭉 해주겠습니다. 자, 표시링 전코까지 짧은뜨기 쭉 해줬고요. 자, 그러면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코가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얘는 빼뜨기 코예요. 표시링 빼주시고, 자, 규칙성 두 코 눌러뜨기 한 번. 짧은뜨기 두 개 넣어줬죠? 두 개 넣어준 거에 첫 번째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나머지 세 개에다가는 1대1로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줍니다. 둘, 셋 넣어주고, 자, 빼뜨기 코, 기둥 코, 그 다음에 여기가 첫 코가 되겠습니다. 첫 코, V코에 바늘 찔러 넣으시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러면 다섯 번째 단까지 마무리가 됐고 여섯 번째 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방금 빼뜨기 연결해줬던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눌러뜨기. 자,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해주고 두 코 눌러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하면 두 코가 남아요. 1대1로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줍니다. 해주고 여기 라운드 마지막 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의 규칙성은 1대1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넣어주고 두 코 눌려뜨기 하는 게 한 세트고 그거를 세 세트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쪽이 시작할 때는 처음에 3분의 2 넣고 마지막에 3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규칙성이 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가서 규칙성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반대편 표시링 달린 전코까지 마찬가지로 1대1로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링 전코까지 짧은뜨기 쭉 됐고요. 이제 여섯 번째 단 라운드 들어가는데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 표시링 다시 달아놓습니다.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하고, 자,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눌러뜨기 들어갑니다. 자,
자, 여섯 번째 단 규칙성은 1대1로 짧은뜨기를 4개를 한 다음에 두코 눌렸뜨기가 한 세트고 그거를 3세트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짧은뜨기 1대1로 4개 하는 거를 앞, 뒤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하고 두코 눌렀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2개만 하고 두코 눌렀뜨기를 하고 마지막에 두코에서 짧은뜨기가 2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육각 원형뜨기 할 때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타원형일 뿐이에요. 자, 이게 3코씩 증가를 하잖아요. 이쪽 반대편도 3코씩 증가를 하는데 지금 육각 원형이 반으로 딱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각 원형하고 이 코눌림의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네, 이해를 하시고 뜨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과 자막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1대1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 코에 두코 눌러뜨기. 자, 그 다음에도 1대1로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해주고 두코 눌러뜨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두코 눌러뜨기 하나, 둘 해주면 지금 두 코가 남죠? 자, 앞서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1대1로 짧은뜨기 4개를 앞, 뒤로 쪼개서 앞에서 두 번만 해주고 뒤에서 두 개를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1대1로 두 개 넣어줍니다. 해주고 라운드 마지막에는 표시링 달아넣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링에서 표시링 달린 데까지의 코의 개수는 여섯 번째 단이잖아요. 그러니까 3, 6, 18 해서 18코가 남았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네, 18코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반대편 표시링 달린 데까지, 달린 전 코까지 또 1대1로 짧은뜨기 쭉 해주겠습니다. 표시링 전 코까지 짧은뜨기 모두 완성을 했고요. 자, 여섯 번째 단 라운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표시링 방금 빼줬던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여기 표시링 달아놓으셔야죠. 라운드 돌아가는 첫 코에는 반드시 표시링을 달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표시링이 없어도 되죠. 그런데 항상 초보자분들은 표시링 달아놓고 가세요. 자, 하나가 풀어졌는데 자, 짧은뜨기 1대1로 하나, 둘, 두 개 해줬고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눌렸뜨기 하나, 둘. 자, 그러면 두 코 남아요. 그 옆에 있는 건 빼뜨기 코입니다. 그러면 1대1로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 라운드 할 때 설명드렸던 규칙성이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단지 이 타원형이 3분의 2, 3분의 1로 이렇게 조금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런데 화면하고 자막을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코 연결해주고 자, 일곱 번째 단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까지 여섯 번째 단까지 하면 총 코스는 124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쪽하고 여기 표시링 달린 데부터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이 18코가 되면 맞아요. 초보자분들은 항상 코스 체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 단 들어가겠습니다. 기둥샷을 하나 하고 첫 코에 두 코 눌려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 1대1로 짧은뜨기 5개 넣어요. 1, 2, 3, 4, 5 짧은뜨기 5개 넣어주겠습니다. 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두코 눌려뜨기 하나, 둘 해주고 그러면 5코가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1대1로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카드 마지막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자, 늘려주는 거 마지막이라서 표시림을 안 해줘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표시림 달린 정코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림 달린 정코까지 짧은뜨기 쭉 해줬고요. 7번째 단 라운드 들어갑니다. 7번째 단 라운드 규칙성은 2코 눌러뜨기 1번, 1대1로 짧은뜨기 5개 넣는 거를 3세트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라운드 돌아가는 첫 코에 2코 눌러뜨기 1번 해주고, 첫 코에 라운드 돌아가는 첫 코에 표시링 해줍니다. 라운드 첫 코 2코 눌러뜨기 1번, 그 다음에 1대1로 짧은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주고, 이게 한 세트예요. 앞으로 두 세트 반복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두 코 눌러뜨기 1번, 1대1로 짧은뜨기 5번, 1, 2, 3, 4, 5. 또 그 다음에는 두 코 눌러뜨기 1번 해주면 다섯 개 남죠? 1, 2, 3, 4, 5.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줍니다. 1, 2, 3, 4, 5 해주고, 라운드 마지막 자리에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단 라운드 3, 7, 21 해서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21개 코가 나오면 맞아요? 둘, 네, 여섯, 여덟, 열, 둘, 네, 여섯, 여덟, 열, 네, 21개 맞습니다. 자, 반대편 표시링 달린 정코까지 또 1대1로 짧은뜨기 쭉 뜨겠습니다. 표시링 달린 정코까지 짧은뜨기 쭉 했고요. 7번째 단 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번째 단 규칙성은 2코 눌러뜨기 1번, 1대1로 짧은뜨기 5개죠? 2코 눌러뜨기 해줍니다. 해주고, 라운드 돌아가는 첫 코에 표시링 달아놓고요. 자, 그러면 5개가 남아있어야 맞아요. 1, 2, 3, 4, 5. 자, 여기 있는 거는 빼뜨기 코, 기둥 코고 얘가 첫 코입니다. 자, 남은 5개에 1대1로 짧은뜨기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21개 코가 나오면 맞아요. 여기 표시링 달린 데부터 표시링 달린 데까지 둘, 네, 여섯, 여덟, 열, 둘, 네, 여섯, 여덟, 열, 21개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수가 맞으면 첫 코, 자, 이거 빼뜨기 코입니다. 여기에는 해주면 안 돼요. 자, 첫 코 바늘 V코에 넣으셔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자, 7번째 단까지가 이제 바닥에 증가되는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이후부터는 앞으로 7단을 코스 증가 없이 더 떠줄 건데요. 자, 일단 7번째 단까지 떴을 때 총 코스가 130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짧은뜨기, 타원형뜨기로 7단까지 쭉 눌러줬고, 자, 7번째 단까지 130코가 나오면 맞고요. 일단 사이즈를 조금 재보겠습니다. 가로가 지금 31cm 정도 나오고요. 폭이 8.5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바늘을 가장 작은 바늘을 썼기 때문에, 이 실에 맞는 가장 작은 바늘을 썼기 때문에 보통 다 얼추 여러분들도 이거랑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막 빡빡하게 뜨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작은 바늘을 떴기 때문에 빡빡하게 뜰 필요 없고 편하게 뜨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이제 7단 더 뜰 건데 코스 변함없이 그냥 삥 둘러서 계속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 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타원형 뜨기 우리 처음에 46코 잡고 시작을 했잖아요. 양쪽에 마지막 한 코에서 3코로 시작하는 코넷님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라운드에서 3회 배수로 증가를 하고 이 라운드를 딱 자르면 이 가운데에 코어의 개수가 44개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링 양쪽에 달린 거 빼고 그 앞에서부터 코스를 재시면 이 양쪽이 44코가 나와요. 타원형 뜨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빼뜨기로 7번째 단 다 마무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둥샷을 하나 하시고 자, 이제 각 코에 하나씩 무조건 1대1로 짧은 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돼요. 자, 표시링 이제 다 빼주셔도 되고요. 계속 쭉 떠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자, 이거 빼뜨기 코입니다. 빼뜨기 전에 있는 여기 마지막 코까지 1대1로 짧은 뜨기 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8번째 단 1대1로 코 증가 없이 짧은 뜨기 쭉 완성을 마지막 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빼뜨기 첫 코에 연결해서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코스는 계속 변함없이 이제 130코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8번째 단까지 떴어요. 앞으로 코스 증가 없이 1대1로 짧은 뜨기를 6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쉬운 거니까 6단 앞으로 더 뜨고 다시 보겠습니다. 1대1로 짧은 뜨기 7단 모두 다 떠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4단이 되고요. 14단 중에 7단까지는 코 늘림이 있었고 그 중에 또 7단은 코 늘림이 없이 가서 총 14단이고요. 자, 여기까지 떴을 때 이 폭을 조금 길이를 보면 8.5cm, 9cm 안 되는 길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닥 부분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무늬 패턴 들어갈 건데 무늬 패턴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뜨고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자, 무늬 패턴 뜰 때는 연결 방법이 조금 지금 빼뜨기 했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자, 얘를 조금 길게 빼주세요. 길게 한 샷을 3개 정도 되는 길이 정도 빼주신 다음에 여기 첫 코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을 겁니다.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이 길게 빼준 거를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같은 자리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찔러준 다음에 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걸려있는 거랑 수평을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가닥 모두 통과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실 끌어와서 통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빼뜨기 코 기둥샷을 얘가 첫 코예요. 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는데 지금 이거 빼준 거는 샷을 3개 정도 되는 길이로 얘를 조금 늘려주신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러주고 지금 길게 빼준 샷을 이렇게 뒤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실은 이렇게 뒤쪽에 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같은 자리 앞에서 뒤로 바늘 찔러준 다음에 수평 맞춰주시고 두 가닥을 통과시켜준 다음에 다시 샷을 하나. 자, 이게 빼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동시에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코를 건너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샷을 3개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 뜨기 그 다음에 샷을 3개 하나 둘
또 같은 자리에 실 감고 바늘 넣어서 한 길 빈뜨기 해주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요게 무늬 패턴 하나예요. 지금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요렇게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 거를 얘를 먼저 시작을 해주고 패턴 하나를 완성을 해준 겁니다. 자, 패턴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 또 네 코 건너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또 똑같은 자리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자, 하면 이렇게 하트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네 코 건너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또 같은 자리에 바늘 찔러셔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네 코 건너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같은 자리, 계속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또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계속 쭉 완성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늬 첫 번째 단, 자, 이렇게 쭉 끝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쭉 완성해서 왔습니다. 자, 무늬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코가 남아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는 지금 무늬가 25개인데 지금 여기 미완성으로 한길긴뜨기만 하나 지금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무늬가 하나가 완성되게 하나 더 생기면 26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130코였잖아요. 자, 이거는 5배수 무늬입니다. 그러니까 130 나누기 5 하면 26이죠. 그래서 이 하트 모양 요거 하나가 하나 무늬인데 그게 26개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26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코 건너뛰고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지금 이 코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실 감고 바늘 찌르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해주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찌르셔서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3개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쭉 빼주세요. 사슬 3개 정도 되는 땀, 지금 이 사슬 3개 한 땀 정도의 길이만큼 빼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우리 빼뜨기 하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제자리 한길긴뜨기 이 부분 이렇게 따라가시면 그 옆에 한길긴뜨기가 나옵니다. 이 V코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찌르셔서 얘를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 실은 이 빼준 뒤로 가야 돼요. 연결하는 것만 조금 독특하고 어렵진 않고 독특하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자리 다시 한번 바늘 찌르셔서 실 끌어오고 수평 맞춰주신 다음에 두 줄 통과 사슬 하나. 자, 이게 연결을 하면서 지금
한길긴뜨기, 제자리 한길긴뜨기를 하나 만든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하트 무늬가 지금 26개가 완성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단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디에다가 해주시냐면 지금 하트 여기 돼 있는 한길긴뜨기 그 다음 하트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스티치를 넣어주는데 지금 이 하트 건너고 그 다음 하트 맨 처음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전단에 했던 무늬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실 감고 자, 위치 잘 보세요. 지금 여기 하트 있죠? 이거 하트 빼고 그 다음 하트에서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돼 있는 V코입니다. 여기에 넣습니다. 바늘 찌르셔서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또 같은 자리 바늘 찔러서 짧은 뜨기, 그 다음 사슬 세 개, 또 같은 자리 실 한번 감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주면 요 하트 두 개 사이에 또 하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꽃 같기도 하고 나미 같기도 하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런 무늬가 생겨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트 건너고 그 다음 하트 처음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V코 여기죠? 여기에다가 바늘 찌르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같은 자리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또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하트 건너고 그 다음 하트 처음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하트와 하트가 만나는 이렇게 계곡 부분에 스티치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왼쪽입니다. 왼쪽에 한길긴뜨기 V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또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자, 빠르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하트 건너고 그 다음 하트 맨 처음 한길긴뜨기 돼 있는 V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계속 쭉 반복을 해주시면 이런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하트랑 하트가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로 연결이 되면서 전단 하트 사이에 하트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무늬가 굉장히 예뻐요.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쭉 완성하고 그 다음 단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쭉 떠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늬 단 19단 모두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단수를 세실 때는요, 이 하트 모양 요거를 한 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각선으로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2, 3, 4, 5, 6, 7, 8, 9. 그래서 19단을 떴고요. 자,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일단은 무늬 단만 한번 세로로 재보면 지금 21cm 나오고요. 아래서부터 여기 끝까지 쟀을 때는 29c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33.5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단수를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 더 뜨셔도 되는데 홀수단으로 뜨셔야 돼요. 지금 19단으로 떴으니까 이거보다 높이를 더 올리시려면 21단을
네,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랑 이 표시링 잡는 부분이 똑같아서 뜨기가 좋아요. 자, 표시링을 좀 해놔야 되는데, 이제 표시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파이는 부분, 암홀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무늬를 한번 볼게요. 자, 무늬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루피 내추럴로 뜬 거고, 하트 모양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무늬를 이루고,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패턴이 나와요. 하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런 네트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자, 루피로 뜬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까지 뜨고 스팀으로 한번 이렇게 좀 각을 잡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루피 내추럴이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표시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바닥을 이렇게 잘 딱 접어보세요. 딱 접어서 한쪽을 타고 올라갑니다. 접어서 쭉 올라가서 지금 표시링이 달린 부분이, 자, 이렇게 하트하고 하트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하트가 반으로 쪼개진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지금 표시링을 달아놨어요. 그게 아마 한쪽 가장자리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한쪽을 딱 표시링을 잡아주시고, 자, 지금 하트 무늬가 26개예요. 그래서 앞에 13개, 뒤에 13개인데 지금 이쪽은 하나의 하트가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잡으시면 하트 하나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는 형태로 이렇게 딱 접히게 됩니다. 그래야 양쪽 사이드가 밸런스가 맞고, 자, 이 하트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 빼고 이 가운데 부분을 세면 1, 2, 3, 4, 5, 6, 7, 8, 9, 10, 1, 2, 12개가 나오고요. 이거 지금 양 사이드에 있는 하트는 뺀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2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일, 이. 그래서 앞, 뒤가 딱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각이 딱 잡히고요. 자, 이 12개 가운데 있는 하트를 하나씩 앞으로 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 오시면 가운데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표시링을 해놓은 거예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하트 빼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 간 다음에 네 번째 있는 하트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에 표시링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쪽도 지금 표시링 달려있는 하트 빼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가고 그 다음 하트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에 지금 표시링을 달아놨고, 이 표시링하고 표시링 사이에 있는 하트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표시링 달린 거 빼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하트가 여기에요. 네 번째 하트 여기 한길긴뜨기 돼 있는 V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이쪽 편도 여기 하트 달린 거 빼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 하트 있는 한길긴뜨기 V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표시링하고 표시링 달린 사이에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표시링을 저랑 똑같이 잡아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9단 마무리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19단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실을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한길긴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하고,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처럼 돼 있는 건 제자리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 사슬 3개 하고 여기 독특하게 연결해서 또 제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자, 사슬 3개 하지 않고 사슬 2개 해준 다음에, 자, 원래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 자리에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시고 실 이렇게 빼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돗바늘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실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볼 건데요. 자,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지금 한쪽 면 이렇게 딱 놓으시고, 지금 표시링 양쪽에 하트 4개 있는 부분,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링 달린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같은 자리 동일하게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 하트 돼 있는 여기 홀에다가 바늘을 찔러셔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사슬 두 개 해주고 지금 하나 하트 있는 이쪽 부분 여기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해주고 그 다음 하트로 넘어가서 자, 여기 하트 돼 있는 중에 여기 한쪽 여기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또 사슬 하나 둘 해주고 여기 하나 하트 있는 그 옆에 여기 부분 여기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해주고 그 다음 하트 여기 한쪽 부분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그 옆에 공간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해서 여기 그 다음 하트 있는 여기 공간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하나 둘 자, 그 다음 그 옆에 지금 하나 하트죠? 부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이제 이쪽 한길긴뜨기 V코가 보이죠? 표시링 정코에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번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 하트 패턴에 들어갈 건데 단수가 올라가면서 하트가 하나씩 이제 줄어들게 되는 형태로 돼서 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여기에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트 말고 그 옆에 하트 지금 여기 19단 빼뜨기로 끝났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 하트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 원래 우리 이거 하트 만들 때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에 바늘을 넣으시는데 실 감고 자 이거 뒤에 꼬리실 잡고 떠주시면 좋겠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처음에 사슬 3개 하고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V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늬 패턴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부분 여기죠. 바늘 찔러서 계속 무늬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무늬 패턴을 쭉 만들어주시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주시냐면 자, 요거는 사이드에 있던 이 표시링이에요. 요거 표시링 빼주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표시링 달린 전까지 여기까지 무늬 패턴 쭉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까지 이거 하트 패턴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면 이게 사이즈가 커서 화면에 한 번에 좀 다 안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표시링 달아놓은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하트 개수를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쪽 우리 표시링 해놓은 부분 있죠? 이거 말고 그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V코에다가 실 한번 감고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세게 해주고 여기서 편물을 돌려줍니다. 안쪽 면이 딱 보이도록 편물을 돌려주고 이제 역으로 가는데요. 자, 바늘을 넣는 위치가 원래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 하트가 시작하는 맨 처음 한길긴뜨기 V코에다 넣어주잖아요. 얘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보면 지금 하트 있는, 처음 하트 있는 맨 마지막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에다가 넣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역으로 돌렸을 때는. 자, 사슬 3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하트 있는 부분,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V코에다가 패턴을 넣어주시면 돼요. 패턴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하트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돼 있는 V코에다가 또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하트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하트 만들 때 바늘 넣는 위치, 지금 여기 하트 부분, 이쪽 한길긴뜨기, 지금 하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V코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역으로 돌려서 하트를 2개를 만들어줬어요. 어디까지 또 만들어줘야 되냐면 지금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부분 있죠? 오른쪽에 있는 하트 빼고 이쪽에 있는 하트, 이 하트 여기 한길긴뜨기 돼 있는 V코까지 무늬 패턴을 쭉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와줬고요. 그러면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 하트부터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우리 전단에선 8개였는데 지금 7개로 돼서 하트 하나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 표시링 빼주시고 달렸던 부분 V코에다가 실 한번 감고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둘, 셋, 3개 해주고 다시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양쪽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이 양쪽에서 하트 하나씩을 줄여서 계속 쭉 올려줄 겁니다. 지금 사슬 3개 돼 있는 상태예요. 자, 바늘 넣어야 되는 곳. 자, 역방향 아니고 정방향일 때는 여기 있는 하트 한길긴뜨기 V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하트 처음 시작하는 여기 한길긴뜨기 V코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실 한번 감고 V코에다가 바늘 찔러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지금 만들어준 하트 맨 처음 한길긴뜨기 돼 있는 여기 V코, 지금 사슬 3개랑 여기 한길긴뜨기가 여기 이렇게 만나 있죠? 여기 V코에다가 또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또 하트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여기 표시링 달려 있는 하트 전까지, 그러니까 어딜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하트 맨 처음 시작하는 한길긴뜨기 여기 V코까지 이 무늬 패턴을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하트 맨 처음 시작하는 한길긴뜨기 V코까지 바늘을 넣어서 하트 패턴을 만들어주면 지금 표시링 달린 여기 부분에 있는 하트부터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단에선 7개였고 전단에선 8개였어요. 지금 하트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천천히 초보자분들은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초보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 줄이는 요거 원리를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 빼주시고 방금 표시링 뺀 부분 여기 한길긴뜨기 V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해주고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또 편물을 돌려줍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사슬 3개 돼 있고요. 자, 바늘 찔러야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자, 이게 편물이 역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안쪽 면이 딱 보이는 이때는 원래 정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다음 하트 맨 처음 시작하는 한길긴뜨기 부분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맨 처음 보이는 하트 마지막 한길긴뜨기 위에 V코에다 바늘을 넣는 겁니다. 자, 실을 감고 하트 패턴 하나 넣어줍니다. 하트 무늬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지금 방금 만들어준 하트 맨 처음에 했던 한길긴뜨기 위에 V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이제 또 쭉 마찬가지로 하트 패턴, 하트 무늬를 쭉 만들어주시는데,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하트, 그 전에 하트 여기 한길긴뜨기 V코까지 하트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쭉 만들겠습니다. 자, 쭉 하트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지금 표시링 달린 하트, 그 전에 있는 하트 마지막 한길긴뜨기 위에 V코에다가 마지막 하트를 만들어줬고,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 하트부터 쭉 세면 1, 2, 3, 4, 5. 자, 전단에서 6개였어요. 지금 이제 5개로 이제 줄게 됐습니다. 자, 이게 계속 쭉 올라가는데요. 하트가 마지막에 2개가 남을 때까지 계속 쭉 줄여줄 겁니다. 2개 남을 때까지 그냥 저랑 계속 같이 뜰게요. 지금 표시링 달린데 빼주시고, 자, 여기 표시링 뺐던 부분 여기입니다. 실 한번 감고 표시링 뺀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3개 해주고 편물을 다시 정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고요. 지금 줄고 있는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바늘 넣어야 되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정방향으로 왔어요. 정방향으로 왔을 때는 맨 처음 하트 마지막 한길긴뜨기 부분 아니라 그 다음 하트 맨 처음 한길긴뜨기 V코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자, 하트 하나 만들어주시고,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트가 만들어졌고, 지금 맨 처음 만든 하트 한길긴뜨기 위에 V코에다가 또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제가 표시링 달아놓으라는 놓으시라는 부분에 표시링을 잘 달아놓으셔야 안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링 달린 네, 빼고 이제 패턴을 하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마지막 하트는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하트 맨 처음 한길긴뜨기 V코에다가 마지막 하트를 만들어주시면 이제 4개의 하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쭉 만들겠습니다. 자, 하트 무늬 쭉 만들어서 왔습니다. 자, 전단과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링 있는 부분을 만나면 표시링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를 해주면, 자,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됐고요. 이제 뒤집어서 세 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안쪽 면이 이렇게 겉면 쪽으로 오게 되면, 자, 바늘 넣는 위치 여기가 되죠. 맨 처음 보이는 하트 마지막에 있는 한길긴뜨기 V코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하트 무늬 패턴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방금 만들어준 하트 맨 처음 한길긴뜨기 돼 있는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링 달린 데까지, 표시링 달린 데까지면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하트 두 개 지나고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까지 하트 패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트 무늬 하나 둘 셋 세 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세 개가 나왔으면 지금 표시링 달린 부분에 한길긴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또 사슬 세 개 해주고 편물 원래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지금 세 개가 돼 있죠? 이제 두 개로 줄여주면 됩니다. 자, 정방향으로 갈 때는 바늘 넣는 위치 첫 번째 하트 한길긴뜨기 아니고 두 번째 하트 한길긴뜨기 맨 처음에 있는 V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하트 하나 만들어주고 하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자리는 여기가 되죠? 여기에 또 하트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하트 만들어줬으면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에 또 한길긴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하트 무늬는 이제 여기까지 줄여줄 거예요. 두 개가 나올 때까지.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쭉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줄어든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정면으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 반대쪽은 이거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줄어든 모양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깨에 매는 끈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짧은뜨기랑 한길긴뜨기를 이제 쭉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슬 두 개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두 개 만들어주고 안쪽 면이 보이게 편물을 돌려준 다음에 첫 번째 하트 오른쪽 반쪽 여기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방금 사슬 두 개 만들어준 거는 그냥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하기 위한 그냥 코 이동을 위한 그냥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코로 쳐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첫 코가 돼야 지금 방금 짧은뜨기 한 대가 사슬 두 개 해주고 자, 그 옆에 하트 공간으로 가셔서 짧은뜨기 또 사슬 두 개 또 이쪽 공간 하트 반쪽 오른쪽에 있는데 짧은뜨기 사슬 두 개 또 이쪽 하트 공간 가셔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또 사슬 하나 해주시고 편물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자, 여기 첫 코 지금 이거는 기둥코고 여기 첫 코 마지막 짧은뜨기 해줬던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사슬 두 개 해준 부분 있죠? 여기는 짧은뜨기를 두 개를 넣어줍니다. 하나 자, 여기 짧은뜨기 돼 있는 V코를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짧은뜨기, 또 여기 사슬 두 개 있는 데는 짧은뜨기, 하나, 두. 또 여기 짧은뜨기, 코 만나죠? 짧은뜨기 위에는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있는 부분에는 짧은뜨기 두 개. 하고, 여기 지금 짧은뜨기 돼 있는 V코에 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수를 세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나옵니다. 열 코. 자, 여기서 또 기둥사슬 한번 하고 편물을 돌려준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했던 V코 위에 1대1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짧은뜨기가 둘레 여섯 여덟 열 열 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해주신 다음에 편물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방금 해준 사슬 세 개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체하는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첫 코에는
해주지 않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갑니다. 여기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넣어줍니다. 하나,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계속 끝까지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지금 여기 사슬 3개 한 거는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죠? 그러니까 한길긴뜨기가 둘레 여섯, 여덟열, 마찬가지로 10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거의 반복이에요. 짧은뜨기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 왕복 편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둥사슬 하고 편물 돌리신 다음에 이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고, 자, 여기 사슬 3개 있는 부분,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전단에 이 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죠. 그래서 변동 없이 둘레, 여섯, 여덟열, 열 코가 나와야지 맞고요. 계속 코수는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사슬 3개 해주고 또 편물 돌려서 또 한길긴뜨기 한 단, 또 짧은뜨기 한 단,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몇 단을 더 뜨셔야 되냐면, 짧은뜨기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을 한 세트로 봤을 때 지금 요거 한 거 포함해서 8세트를 더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편물 돌리고 한길긴뜨기 하고 또 편물 돌려서 짧은뜨기 하고 해서 8세트 반복을 해주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끈 부분, 짧은뜨기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을 한 세트로 봤을 때 1, 2, 3, 4, 5, 6, 7, 8, 8세트 떠졌고요. 자, 여기 마무리는 짧은뜨기 한 단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는 변함없이 계속 10코가 나와야지 맞아요. 자, 여기 마지막 사슬 3개 있는 부분, 세 번째 사슬 두 가닥 잡으셔서 짧은뜨기 잊지 않으셔야 되죠. 그래야 10코가 딱 맞을 거예요. 둘레, 여섯, 여덟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암홀 부분 한쪽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뜨는 게 쉽지 않은데, 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줄여가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화면을 잘 보시고 이거는 뜨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한 세트고 이쪽 반대편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시작하는 부분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막에 표시해 놓은 그 위치로 가셔서 똑같이 이거 보시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암홀 한쪽 부분에 해줬던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짧은뜨기를 시작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고요. 자, 여기가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반대편으로 돌려서, 반대편에도 이제 표시링이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하트 4개 있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 표시링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자, 방금 표시링 빼줬던 부분에 실 다시 연결하셔서 실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같은 자리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자, 왼쪽으로 갑니다. 하트 이쪽 부분, 하트 반쪽 공간 사이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자, 이쪽 공간 가셔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다음 하트로 넘어갑니다. 여기 하트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오른쪽에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두 개, 또 이쪽으로 가셔서 짧은뜨기, 또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해주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짧은뜨기 하고 나면 이제 바로 왼쪽에 한길긴뜨기 V코가 보이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 여기 표시긴 달린데 빼뜨기 해줍니다. 하고 사슬 3개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암호 부분 이게 하트가 줄어드는 이 단계를 이 반대편하고 똑같이 하나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거의 반복이니까 앞으로 돌리셔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위치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완성을 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나머지 한쪽 부분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어깨끈 부분을 이렇게 맞대가지고 짧은뜨기로 얘를 이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어깨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깨끈을 지금 여기가 겉면이에요. 겉면과 겉면을 이렇게 마주보게 놓으신 다음에 지금 한쪽은 해서 이렇게 지금 실이 잘려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쪽이 본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서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고, 자, 여기 겉면과 겉면이 마주쳤을 때 여기 V코 중에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이렇게 찔러셔가지고 지금 뒤에 걸린 이 실을 끌어옵니다. 끌어와주고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여기 방금 찔러줬던 바늘과 뒷면에 한 가닥 V코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신 다음에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자, 앞쪽에 있는 끈 V코 중에 앞에 한 가닥, 뒤쪽에 있는 끈 V코 뒤에 한 가닥 이렇게 바늘 찔러줘서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자, 이거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끈은 앞에 한 가닥, 뒤쪽에 있는 끈은 뒤에 한 가닥. 이렇게 하셔서 끝까지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짧은뜨기를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실을 끊고요. 매듭을 한번 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실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꼬리실들은 돗바늘로 실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맞물린 이런 형태로 이제 어깨끈이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쪽을 이렇게 돌려서 짧은뜨기를 양쪽에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 암홀 부분을 양쪽을 다 빼뜨기를 한 번씩 해줄 건데요. 그 부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양쪽 면 중에 어디서부터 시작은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맨 처음에 우리 여기 암홀 부분 줄임 들어가는 맨 처음 사슬 3개 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뒤편에 보셔도 자,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쪽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맨 처음 여기 사슬 3개 했던 부분이 있고 사슬 3개 했던 부분 밑에 하트가 있는데 이 오른쪽 여기 공간에 바늘을 이렇게 찌르신 다음에 실을 끌어옵니다. 실을 끌어와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찌르셔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공간 지금 방금 해줬던 바로 옆에 공간 이렇게 약간 마름모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으로 짧은뜨기 두 개 해줍니다. 하나 둘. 또 여기 하트 돼 있는 부분 오른쪽 공간과 공간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또 네모난 이런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또 여기 하트 돼 있는 오른쪽 공간에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 또 그럼 옆에 이렇게 네모나게 공간이 있죠?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두 개. 그냥 계속 저랑 같이 쭉 뜰게요. 또 하트 나오고 하트 오른쪽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바로 왼쪽에 있는 네모난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두 개. 또 하트 나오면 오른쪽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바로 옆에 이렇게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 또 여기 하트 나오면 오른쪽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네모난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 또 하트 나오면 오른쪽 공간 바늘 질러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으로 짧은뜨기 두 개.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줄여졌던 부분, 하트 두 개 남는 부분까지 왔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한길긴뜨기 돼 있는 V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여기 하트 돼 있는 오른쪽 공간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여기 짧은뜨기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그냥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어깨끈 올라갔던 여기 처음 짧은뜨기 했던 부분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위에 짧은뜨기에도 하나. 그러면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되죠. 자, 여기에는 짧은뜨기 두 개. 그러면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여기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 네, 짧은뜨기 두 개. 그럼 또 짧은뜨기 했던 부분 나오죠? 그러면 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은 짧은뜨기 두 개. 자, 어깨끈 있는 부분은 짧은뜨기 한 단, 여기 한길긴뜨기 한 단 돼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돼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를 넣어서 계속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쭉 반복을 해볼게요. 자, 쭉 해서 왔고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짧은뜨기 돼 있고, 여기는 양쪽을 연결을 해줬던 부분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 짧은뜨기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세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자, 두 가닥 잡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 연결해줬던 부분도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게 되죠. 가방줄 여기 또 짧은뜨기 했던 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이제 또 한길긴뜨기 부분 나오죠. 그러면 한길긴뜨기 부분은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있는 부분 나오면 짧은뜨기 하나, 또 여기 한길긴뜨기는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여기는. 자, 이제 똑같은 반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한길긴뜨기 돼 있는 데까지 일단 쭉 떠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쭉 해줬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약간 조금 우는 듯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좀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쭉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펴주시면 우는 현상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단정해집니다. 자, 이쪽 이 짧은뜨기를 쭉 할 때는요, 저랑 이제 보고 하시면 되는데, 막 한두 코 차이 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고 잘 떠주시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 돼 있는 데까지 돼 있고, 이제 짧은뜨기를 만나죠. 그러면 짧은뜨기 부분에 짧은뜨기, 또 그 밑에 또 짧은뜨기 했던 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럼 이제 하트가 나와요. 하트 있는 부분 공간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약간 네모난 공간 만나죠? 바로 그냥 그 왼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가서 짧은뜨기 두 개, 또 하트가 나와요. 하트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바로 또 여기 왼쪽 여기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 또 여기 하트가 나오죠. 하트가 나오면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 여기 네모난 공간 만나면 짧은뜨기 두 개, 또 여기 하트가 나와요. 그러면 하트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왼쪽으로 바늘 바로 가서 짧은뜨기 두 개, 또 여기 하트 나오면 하트
공간으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또 하트 나오죠? 또 그 옆에 공간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두 개. 또 여기 하트가 나옵니다. 여기 하트에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여기가 맨 처음에 한쪽 면을 시작했던 짧은뜨기 시작 코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여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돼 있는 V코가 보일 겁니다. 여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저랑 뜨는데 한두 코 차이 나는 건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뜨시고, 자, 오는 것 같이 보이면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있는 여기 하트 4개 있는 부분은 짧은뜨기를 해주지 않고 이따가 빼뜨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돌려서 빼뜨기를 할 건데요. 그때만 여기는 해줄 거고 여기는 짧은뜨기를 하트 4개 있는 부분은 해주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을 끊어주시고요. 반대편 또 돌려서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여기 하트 공간 사이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여기가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짧은뜨기 해서 여기 암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 전 한길긴뜨기 V코까지 짧은뜨기를 쭉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 쪽도 짧은뜨기 모두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짧은뜨기를 한 개수를 셌을 때 84코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두 코 많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모자르는 게 심하다 그러면 얘가 좀 많이 울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도 관계는 없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빼뜨기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자, 짧은뜨기가 끝난 부분이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V코에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 암홀 부분 줄임 들어갈 때 시작했던 짧은뜨기 첫 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첫 코에 바늘을 찔르셔서 빼뜨기, 또 그 옆에도 짧은뜨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빼뜨기. 자, 땀에 유의하세요. 땀을 너무 작게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짧은뜨기 해서 생긴 이 V코 길이 있죠. 이 길이만큼 나오던지 아니면 이 길이보다 조금 길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빼뜨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삿을 두 개 했던 이 공간이 보일 거예요. 거기 공간 안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삿을 두 개 있었지만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나만 해줍니다. 그 다음은 여기 짧은뜨기 했던 V코가 나와요. V코에 바늘 넣으시고 빼뜨기. 자, 땀 유의해주세요. 이거 너무 작게 잡으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오그라드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트 공간 사이로 넣어서 빼뜨기. 짧은뜨기 V코에 넣고 빼뜨기. 네트 공간으로 바늘 넣고 빼뜨기. 짧은뜨기, 네트 공간, 짧은뜨기, 네트 공간 사이로 넣어서 계속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냥 쭉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짧은뜨기 두 개 나오고 그 옆에 빼뜨기 했던 데가 나옵니다. 짧은뜨기 있는데 빼뜨기 V코에 넣어서 빼뜨기, 그 옆에 짧은뜨기에 빼뜨기. 여기 지금 빼뜨기 했던 부분이 나와요. 그럼 그냥 여기 빼뜨기 했던 데 코에다 그냥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짧은뜨기가 쭉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돌려줬던 짧은뜨기가 나옵니다. 그럼 각 코마다 넣고 빼뜨기를 계속 1대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땀 주의하세요. 땀 가늘게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삥 돌아서 빼뜨기 마지막 코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뺑 돌아서 빼뜨기를 모두 다 해줬고요. 자, 다 되셨으면 실 잘라주시고 실을 이렇게 빼줍니다. 자, 돗바늘 연결하셔가지고, 자, 여기 마지막 빼뜨기인데요. 자,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 빼뜨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다음에 마지막 해줬던 빽대기 V컷 중앙으로 바늘을 콕 찔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붓바늘로 V컷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꼬리실은 이제 뒤쪽으로 해서 잘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이 모두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힘들게 만드셨는데 이거 다림질 꼭 해주셔야 됩니다. 더더욱 그런 게 뭐냐면 이 하트 모양 여기 이렇게 굴곡지는 이게 지금 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림질로 한번 눌러주지 않으면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깔끔하지 못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사슬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림질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고 정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림질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은 마무리가 됐고 제가 앞에서 자막 처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바닥 7단까지 타원형 늘려뜨기 했잖아요. 거기까지 했을 때 얘를 플라스틱 바닥판에 이렇게 대고 그려서 이제 오려달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려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즈를 그대로 넣으면은 커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타원형 뜨기를 7단까지 해주고 그 이후부터 7단을 이제 코스 증가 없이 뜨잖아요. 그러면 얘가 딱 각이 잡혀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을 뜬 거와 가방의 밑판의 사이즈는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7단까지 해서 잘라 놓으신 다음에 좀 작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 7단까지 했을 때 잘라 놓은 거에서 양쪽으로 한 0.5cm 정도를 더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잘라서 넣어보시고 예, 그 길이를 조금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몇 cm냐면 지금 바닥 자른 게 가로가 지금 30cm 조금 넘고요. 폭이 한 7cm 정도 되게 잘라줬습니다. 원래 7단까지 바닥을 떴을 때의 길이는 이거보다 크게 나와요. 하지만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네, 이렇게 조금씩 작아집니다. 타원형 바닥은 원래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안에다 넣어줄 건데 이제 얘가 안에서 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한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바닥을 이렇게 넣어요. 안에다가. 그래서 양쪽에 이제 사이드를 좀 잘 잡아주신 다음에 펜 있죠? 펜으로 여기가 지금 맨 처음 시작했던 사슬 잡았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콕 찔러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거를 펀치나 아니면 송곳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준 다음에 실에다가 붓바늘에 실을 연결을 하셔서 얘를 안쪽에다가 이제 꿰매주는 건데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자, 맨 처음에 구멍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단 제일 양 사이드에 있는 코예요. 거기다가 얘를 넣어줘요. 이건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돌아다니는 게 조금 싫으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계속 우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또 그 다음 여기 넣어서 또 이 구멍하고 같이 잡아서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멍을 많이 뚫어주면 뚫어줄수록 이 지금 여기 돗바늘로 바느질 해줘야 될 게 더 많아지겠죠? 저는 한 네다섯 개만 해줄 거예요. 그냥 고정만 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면 얘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양쪽에서 좀 잡아주기 때문에 고정력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실은
이제 실처리 해주시는 거 알죠? 그냥 바깥으로 빼서 이쪽 안으로 해서 안 보이게 실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간단한 팁을 조금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가방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바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사용감이, 물건 담기가 조금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판을 대기 때문에 조금 단단합니다. 자, 만드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고양이가 우는 이유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좋아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